157쪽에 수동태, 문장 구조와 태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평서문에서만 수동태가 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고급 영어를 쓰려면, 의문문, 명령문, 진행형, 부정문,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사실 시험에 나온다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명령문에 대한 그런 수동태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부정문에 대한 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명령문의 수동태 157쪽이죠. 자 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목적어 be PP를 이용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명령문에서는 let 목적어 be PP를 이용한다. 명령문에서는 let 목적어 be PP를 이용한다. 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do it at once. do it at once. 즉시 그것을 해라. 이런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다 그러면 위의 공식을 이용해서 let 자, 뒤에 목적어는 it죠. 그리고 be는 be가 되고요. do의 과거분사는 don이고요. 그리고 at once란 부가어는 그대로 그냥 뒤에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명령문이 이렇게 긍정명령도 있고요. 부정명령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don't ex, don't take it. anymore 더 이상 그것을 가져가지 마시오 이렇게 부정명령문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만드는지 공식은 똑같습니다 let 그 다음에 목적어 쓰는 거죠 이 문장의 목적어 it죠 it 그리고 be는 원형이니까 사역동사 목적어 be 원형 그냥 be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take의 과거분사 taken 쓰시고 anymore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don't를 어디다 붙일 거냐 하는 거예요. 우선 부정명령문의 첫 번째 단어 don't처럼 수동태가 되어도 don't를 이렇게 앞에 붙여서 don't let it be taken anymore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don't 대신에 not을 이용해서 be 앞에 이렇게 not을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don't를 앞에 붙여서 부정명령문의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not을 be 앞에 붙여서 부정명령문의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있는 부정문의 수동태 자, 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nobody believes The rumor라고 되겠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그런 소문은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을 때 The rumor를 앞으로 내서 The rumor 자, 현재니까 is believed 그 다음에 by nobody 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처럼 공식에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어기 때문에 다양성 변화가 있죠. 자, 이때 the rumor is no is believed by nobody를 쓰는 게 아니라 이 nobody는 절대 전치사 뒤에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결론은 by nobody, by nothing 이런 거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풀어 씁니다. 어떻게 풀어 쓴다? Not by anybody. 자, 그 다음에 by nothing 같은 경우는 not by anything.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위에 것도 똑같이 한번 풀어 써보면 이런 거죠. The rumor is not, isn't, 그죠? is not, isn't. 그 다음에 believed. 그리고 by anybod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OK.
그래서 the rumor isn't believed by anybody. 그 소문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시험장에 갔더니 기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의 기출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anybody doesn't believe the rumor 씁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소문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딱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죠? 딱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돼요. 이 any라는 말은 먼저 부정어구가 앞에 등장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any가 뒤에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를 쓸 수 없고 이를 써야 된다는 거, 이렇게. Anybody doesn't believe the rumor. 그 소문은 믿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것은 nobody believes the rumor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대처할 것이냐? 결론은 any로 시작하는 any로 시작하는 어떤 주어도 부정문의 주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157쪽에 문장 구조와 태의 전환에서 의문문, 명령문, 진행형, 부정문, 복문, 그 다음에 수동태의 시제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61쪽을 보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을 체크해 보면 완료형의 수동태 옆에 적어두셔야 되죠. 161페이지에 02번 뭐뭐 되어져 왔다, 뭐뭐 되어져 올 것이다, 뭐뭐 되어져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진행형의 수동태는요, 빙이 들어가서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동사 BPP는 우리가 되다, 당하다,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태에서 주의할 구문, 그래서 162페이지에 01번 자동사 전치사, 이거 별표 두 개고 세 개를 향해서 가는데, 걔가 역시 강조했던 거,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자동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수동태로 될 수 있는 그런 동사구의 형태들, laugh at, depend on, 자, 그 다음에 look into,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run over, 이런 것들 강조한 것 말고도 agree on이라든지 wait on이라든지, 그죠? run over, speak to, deal with, 이런 것들 막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 보면 by 말고 전치사를 쓸 수 있는데 거기 다양하게 감정일 때는 주로 at나 with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의 생활 습관일 때는 to가, 그리고 그 밖에 in이라든지 by 등이 오는데, 자, 마지막에 164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별표 하나 수준이에요. be, known, to, as, by, for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to는 뭐뭐에게 알려지다. 자, 여기 나오는 그 대스타는 중국 사람들에게, 동양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누구게? 자, 그 다음에 as, 뭐뭐로서 알려지다. 자격 신분이에요. 대스타로서 알려지다, 학자로서 알려지다, 과학자로서 알려지다, 또는 철학가로서 알려지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 판단되다. 뭐뭐에 의해서 판단되다. 자, 친구는 그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죠? 사람은 그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때 바이가 되겠고요. 자, 미래의 여러분의 신랑감이나 신부감은 그의, 그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면 판단되어진다. 그 다음에 포는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라고 써. 그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때문에 유명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64페이지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04번에 형태는 능동이지만 수동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 read, say, 뭐뭐라고 쓰여져 있다. sell, 팔려지다,
cut, 잘리다, open, 열리다, wash, 씻기다, fill, 채워지다. 그 옆에 하나 써놓으시면 추가해서 fill, 벗겨지다. 귤이 껍질이 잘 벗겨진다. clean, 닦이다. 이런 것들, 그죠?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165쪽에 그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이 지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은 I heard him laughing. 자, heard는 hear의 과거형 지각동사. 감사받죠? 목적어와 목적격보호의 관계가 나는 그가 웃는 소리를 들었다. 당연하죠. him 뒤에 목적격보호 자리에 당연히 현재 분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각동사가 히어기 때문에. 오케이? 거기에 라프트 과거분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준동사 자리에 불가능하다. 자, 보세요. I heard him laughed. 이랬으면 안 됩니다. 자, 아주 재미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죠? 웃는 소리를. 이게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게 laughed,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안 되니까. 자동사의 PP는, 그죠? 준동사 자리에 절대 불가 썼습니다. 자, 이럴 수 있어요. I heard him 쓰시고 그 다음에 laughed가 아니고 laughing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 이건 그 사람이 직접 이 동작을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고 이건 당한다는 개념이니까 이건 안 되지만 이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한 단계 더 나가 봅시다. I heard him 그 사람이 laughed 하고 laughed라고 쓰시고 laugh가 아니고요. 과거분사 laughed 쓰시고 그 다음에 at를 딱 썼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뭐냐? 나는 들었다. 그 사람이 비웃음을 당하는 소리를 누구에 의해서? By people. 여기 보이지 않지만 by people. By his friends.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안 되지만 자동사의 과거분사 뒤에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가 있는 수동구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은 됐습니다. 두 번째, She looks beautiful. Beautiful은 looks란 오감각 동사 보이시죠? 그 오감각 동사 뒤에 beautiful은 형용사 보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look이라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 외웠잖아요. Look, smell, taste, sound, 그 다음에 feel, 그죠?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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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오감각 동사. 형용사 보어 쓰거나 like 명사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appear to be happy. 잘 됐죠? 그 사람은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to be 또는 to have been 써버리면 과거에 행복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얼굴에 그죠? 그늘이 하나도 없고 과거에 행복했었는가 보다. 그러면 to have been. 자, 네 번째가 틀렸다는 건데 He is embarrassing in the affair. 그는 그 일 때문에 당혹스러워한다 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보면 당혹스러워 스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이 하나의 동기부여를 해서 당혹스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유 타동사 embarrass는 사람 주어를 취하고 있으니 He is embarrassed in the affair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그러면 이걸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166페이지 6번 보세요. 대화에 알맞은 말은 Your daughter has two children, doesn't she? 당신의 딸은 두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군요. 그쵸? 이럴 때 has는 여기서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긍정이니까 doesn't she 잘 됐어요. That's right. 맞습니다. She blank in 1970. 그녀는 1970년도에 결혼했죠. 결혼한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녀가 두 명 있다는 얘기는 70년도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유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니까 70년도에는 결혼한 상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언제 결혼했어? I got married. 그죠? in 하시고 뭐 2017년에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됐나? I, sorry죠. 2015년에 결혼했습니다. 한다는. 그 다음에 I was married 그러면 이것은 자 in 2015 그럼 이거는 동작이에요. 동작. 결혼식을 2015년에 했다 그러면 갓동사를 쓰고 2015년에도 결혼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였다. 상태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된다. 비동사와 그 다음에 get동사의 차이. 그래서 70년도에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168페이지 보시면요. 9번 보겠습니다. 문장 전환 잘못한 거. I saw him enter the room. 나는 그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enter가 to 없는 원형 부정사 맞죠? 이때 수동태로 바뀌면서 he가 힘이 he가 되었고 was니까 sin이 되었고 enter를 쓸 것이 아니라 to enter. 1번이 틀렸네. 그죠?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쫄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쫄 게 없습니다. 3번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He is sure to succeed. 그 사람은 성공할 거라고 그가 확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얘는 I'm sure that he will succe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sure 하는 거고 to 부정사는 he가 하는 거다. 그래서 He is sure to succeed는 I'm sure that 이라는 것을 그냥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Write nothing but the address on this side. 자, 이쪽 면의 주소를 단지 적으시기만 하시오. Nothing but은 only의 뜻입니다. 그래서 nothing but. 온리의 뜻이고요. anything but 하면 never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서 for nothing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공짜로 헛되이 까닭 없이 이런 식의 for nothing이 그죠? 있죠. 자, 그렇다면 거기 나오는 nothing but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부사로 보시면 write라는 동사 원형은 명령문이잖아요. 명령문을 수동태로 바꾸라 이거야. 어떻게? let가 보이니까. let, 목적어, be, pp. 자, 그 문장에서 목적어는 the address를 쓰고 그 다음에 변치 않는 be 쓰고 그 다음에 write의 과거분사 written. 1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let 목적어 BPP 명령문의 수동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걸 골라라. Blank that people should learn to drive a car when they grow up. 자, 대절이 딱 나왔어요. 사람들은 운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차를 그들이 자라났을 때. 근데 대절과 when절이 이끄는 동사가 딱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main clause 주절이 없잖아요. 주절이 될 수 있는 거 보세요. 주어 동사 보여야 되는데 1, 4번 중에서 보시다시피 17번은 본문의 수동태 문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대절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자, 이걸 일단 목적으로 보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by 뒤에 이게 이렇게 목적격으로 들어가는 거고 대절이 들어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얘는 생략이 됐으니까 이때 대절 속의 주어를 앞으로 내게 되면 주어, 비동사, PP가 되고 여기 동사 2가 to 부정사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어, BPP, to 부정사 되고 it, BPP, 대절이 되어야 되는데 4번 같은 경우는 they are believed. They are believed, 대절이 나오면 안 돼요. to 부정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이런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도 마찬가지 19번 문제 풀어볼까요? 옳은 것은 The entertainer was well known for the English. 그 연예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 때문에. 아니죠. 영국 사람들 때문에 알려진 게 아니라 영국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죠. Be known to가 아니라 be known for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Be known to. 자, she was made a toy by him. 보세요. 그녀가 만들어졌어요. 장난감으로 그에 의해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장난감이 만들어졌다 그녀를 위하여. 그래서 이거는 a toy was made for her by him 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a toy was made for her by him. 세 번째, the poor boy, 그 불쌍한 소녀는 be looked after by. 보세요. 자동사 전치사의 look after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면서 불쌍한 소년이 돌보아졌습니다. 그 여성에 의해서. 3번이 excellent. 자, 4번 가볼까요? By whom the building was built. 의문문이라는 게 뭐예요? 의문문은 주어 동사가 뒤집혀야 되는 거죠. By whom은 의문사 by가 앞으로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the building was built라고 쓸 수 없습니다. By whom, 누구에 의해서 was the building built. was 비동사를 앞으로 빼야죠. The building was가 아니라 was the building built? question mark. 자, 4번 틀렸네요. 역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24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잘못된 걸 골라라. 이 가방은 가짜야. 비쌀 리가 없어. This handbag is fake. fake 맞고요. It can be, can't be 그러면 뭐뭐일 리가 없어. 맞죠?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5년에 한 번에 치러진다. 치러진다는 반복 동작입니다. 그래서 be held를 씁니다. Sorry, be held. be held를 써서 치러지다, 열리다, 개최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지금 held만 나왔죠? 근데 5년에 한 번씩 반복되어지는 동작은 늘 반복되는 건 현재로 써야 되기 때문에 in Korea, a presidential election is held.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표면은 쉽게 닦인다. 이 표면에서 this의 t자는 대문자로 바꿔주시고요. Sorry. This surface cleans easily. clean은 수동태에서 얘기했죠. 닦이다라는 일형식 문장에 쓰이는 clean은 닦이다의 뜻일 때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따라서 this surface is cleaned라고 쓰면 틀립니다. 그냥 cleans easily, cleans well로 씁니다. 네 번째, 내일까지 논문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I think it, 가목적어 쓰시고 그 다음에 to hand in, 제출하다. to 부정사 이하가 진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nk it, believe it, make it, find it, consider it, feel it. 이것은 가짜 목적어가 있을 때 진짜 주어를 반드시, 진짜 목적어를 반드시 확인한다. 꼭 시험에 나오는 동사편에서 얘기했죠. 뒤에 to hand in 이하가 진목적어. 따라서 think, believe, find, 그 다음에 make, 그 다음에 consider, take, feel, 그 다음에 call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가목적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뒤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 보호가 나오죠. 그래서 뭐 important이라든지 impossible이라든지 또는 possible이라든지 difficult라든지 is라든지 hard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뒤에 진짜 목적으로 to 부정사 구문이 들어가거나 명사절로 대절이 들어가거나 그죠? 동명사 구문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러면 얘들을 우리는 진짜 목적으로 판단한다. 자, 얘들이 있을 때 얘가 없어도 틀리고 얘는 있는데 얘들이 없어도 틀려요. 그러니까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거기는 4번의 to hand in the paper by tomorrow는 문제가 없다. 끝.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동태도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많이 풀어보시고요. 자,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176페이지 문법에 맞는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he ordered the work. order는 목투 부정사를 취합니다. 근데 order 다음에 the work와 뒤에 나오는 to be finished는 그 일이 마치는 게 아니라 마쳐지는 거니까 수동형으로 잘 고쳤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는 그 일을 즉시 마치도록 명령했다. 맞는 거 1번입니다. 자, 목적어, 목적격보호 있을 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호 자리에 to 부정사 나오잖아요. 근데 목적어와 목적격보호가 능동일 때는 to 원형의 단순형이 쓰이지만 목적어와 목적격보호가 수동관계일 때는 지금처럼 수동형 부정사 to be PP를 쓰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he was drowned. 그는 익사당해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죠? 뭐한 겁니까? 그는 익사당해서 죽었습니다만, 자, 죽었습니다만, 나는 안으로 다이빙에 들어가서 그를 구조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drowning을 써버리면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나는 다이빙을 했고, 안으로 그를 구조했어요. 그죠? drowned는 죽은 거고, drowning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en startling의 start는요, 놀란다는 서프라이즈의 뜻입니다. 감정류 타동사죠. 그래서 스타틀 이것이 서프라이즈의 개념이에요. 서프라이즈 결국 감정류 타동사라는 거죠. 트랜지티브 verb. 따라서 사람이 주어로 들어가면 과거분사가 돼야 돼요. 스타틀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럼 어쨌든 스타틀드도 생명체인 피쉬가 놀람을 받는 거니까 스타틀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don't let yourself depressed by your failure. 자, let, 목적어, 그 다음에 be, pp가 돼야 되잖아요. 명령문의 수동태는 뭐라고 했어요? let, 목적어, be, pp. 근데 be는 어디 갖고 depressed라는 pp만 있잖아요. 따라서 depressed 앞에 be가 들어가야 됩니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때 be가 let라는 사역동사에 의해서 목적어 원형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pp를 동반해서 원형에 to be pp에 bpp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be depressed가 정답이 된다. 오케이. 1번이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동태를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가정법 들어갑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